뭐 사연들 또 너무 감동적인 사연들 있었지만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노래가 바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네, 빛나는 사람 들려드렸고요. 솔직히 저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만든 노래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들려드릴 서비스는 정말 대형 페스티벌에서 제가 들려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로맨틱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꺼줄래 내 눈빛이 널 비추게 기다려왔던 It's romantic moment 완벽한 나를 보여줄게
오늘 다섯 분 와주신 다섯 분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B-GE-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사회에 발을 처음 내딛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위로 힘이 될 수 있는 노래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다들 그런 분들이 많군요. 네. 이제 딱 직장 생활 시작하시는 분인가 봐요. 또 네. S-M-I-땡땡 님이요. 7년 반의 직장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퇴사 후 첫 휴식을 갖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응원과 어떤 좀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대체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지만은 꽃은 언젠가 피게 되어 있고 우리는 또 꽃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마지막 곡 꽃길만 걷게 해줄게! 밤새 설레는데
감사합니다. 호텔 데이브레이크 오신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